그냥 무던하게 엄마가 무던하게 이렇게 내 자리 지키고 산다고 살았는데, 참 돈복도 없고, 하는 족족 그냥 사람 복도 없고, 사람한테도 치이고 돈에도 치이고, 참 내가 힘들게 힘들게 살아왔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죠? 엄마도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이제 일부 종사를 해라 이런 말은 안 나와요. 한 번에 실패는 꼭 있어라 이런 게 있고, 지금 또 옆에 계시는 분이 보이는데 그거는 이제 또한번첫 결혼으로 쭉 연결됐던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남자가 들어와서 같이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아저씨가 뭐 한다고 이렇게 아저씨를 또 떠맡아서 이렇게 해서 나가노 그런다. 버겁게. 지금 사는 아저씨야.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 제 나이에 아니, 아니. 아저씨 나이. 그래, 75시가. 무슨 띠인데? 몇 년생이냐? 4, 5년이랑 같더라고. 4, 5년생. 76. 확실히 안 가르치죠. 근데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지? 엄마랑. 내 팔자가 안 좋다 그래갖고 땜 될란가 싶어갖고 땜은 무슨 땜입니까? 그래갖고 나는 갔지. 멍청하게 살아왔어요, 엄마. 지금까지. 그냥 그 울타리 안에서 한 발자국 내밀어 볼 생각 용기도 없고,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고, 그냥 그틀 안에서 계속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었고, 우울증이랑 우울증도 들어와 있고, 지금에 와서, 엄마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절보다는 이렇게 무당집 이렇게 이런 데 들어서 계속 빌어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 이 한평생 살아오면서 무꼬리는 들었어도, 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어떠한 답을 얻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고 또 뭔가 길이 있을까 싶어 갖고 들었기는 했으나, 참 답을 얻지 못하고 계속 헤매고 다녔다 그 소리를 해요. 근데 이 인자사 뭐 반평생 넘게 살아셔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낳은 아빠 진짜 16살 차이다 엄마랑. 맞아. 우리 아버지랑 5살 차이 나. 그러니까 왜 아버지를 모시고 사냐고. 신랑 그래도 그 자기가 잘났다 하네, 내보다가. 아니 신랑도 내삐고 옆에 있던 신랑도 내삐고, 어떻게 보면 그죠? 뭐안 맞아서 헤어졌던 간에 어쨌든 과거는 과거고 그죠? 어차피 엄마는 일부 종사가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뭐 마음으로 내한테 외롭게 계속 만드는 거예요, 옆에 있어도. 맞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쨌든 안 맞아서 티격이 나서 헤어졌단 말이야. 그럼 좀 내가 팔자라도 제대로 고쳐보든가. 그것도 아니고. 지금도 막, 이 사람 하나 외로워, 외로워, 그냥. 그 있어도 외로울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건 힘이 있나, 이 힘이. 사람 많아요, 이 사람 많아. 지 잘났다 하고. 그 잘났기만 하지 힘이 있나, 힘도 없는데. 그때 나오면 마냐고, 저 나이에. 나이 먹어가지고 소용도 없는데 볼때 나도 커스려 뻥뻥치고 답답하다. 마음이 이럴까 저럴까 미치겠다 답답합니다. 그래 자식들한테 이 나이에 산다 했는데 안살 수도 없고 미치겠어 진짜. 안살 수도 없고, 그냥, 어차피 서류화 이렇게 되지는 않았죠. 소리 해치고 시키갖고. 그래, 우리 할매가 멍청하다고 한다. 맞아.
딸이 왜, 엄마 왜 그래 사는 인생을 극한다. 아휴. 답이 없네. 엄마는 그 정도가 괜찮은데, 나, 내 자식. 우리 할머니가. 야, 이 자식아, 답 없이 산다, 답 없이 살아, 그런다. 응? 지금 우리 엄마가 지금 삼재에 이렇게 들어 있어요. 네. 그래도 작년 수전까지 지금 연도까지도 되게 많이 힘들었으나 내년이 되면은 내년 4월이 되면 조금 풀릴 수 있어요. 풀릴 수 있으니까 풀린다 그래. 그러니까 조금 지금 밑바탕을 조금 잘 깔고 가셨으면 좋겠고 내년 운세예요. 내년 운세. 지금은 그래도 조금 힘들지언정 조금 더 잘 버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다. 이 구신 않고 살아야 된다. 짜겠노. 살아야 되는 마음이 되나? 미치겠다. 마음이 하루에도 그냥. 왜냐면 힘이 없다 이가 힘이. 내가 외로워갖고 마음이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꼬시키 갖고 어쨌든 했는데 서류는 만다 그래 했었고 응? 참네 답답하다. 그러면 불은 댕기집니까? 응? 불도 안 댕기지는 그 할배를 위해 불은 조금 댕기지. 그래갖고 만족이나 하겠나 우리 엄마가. 만족 1도 안 된다 하는데 안 되지. 그 노후 그 때문에 산다니까. 노후 그 연금 나오는 거 막 그거라도 내가 노년에 그냥 이렇게라도 살자 싶으면 그렇게 살지 뭐 국가 유공자 답이 없다 엄마 진짜 국가 유공자니까 이제 죽으면 이제 자식한테 딸 둘이니까 딸한테 이제 피해 가까 싶어서 그래 이제 간 거지. 근데 우리 대주님. 네. 내년 운세도 조금 괜찮거든요. 자기가 이제 조금 오늘 조금 운기가 뭐 이제 나이가 들었어도 운기가 조금 좋은 운기가 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확 잡아 당겨가지고 내가 노후에 내가 편하려면 우리 아빠 옆에 나이는 좀 있으나 어쩔 수 없다. 그냥 붙어가. 1학년 일반인데 아직. 뭐 어쩔 수 없다. 1학년 일반이라는 일을 봐. 아고 답답해. 1학년 일반. 주는 뭐하고 나한테는 할 줄을 모르고. 뭐 할 줄 몰라도 자꾸 꼬대끼지 말고 인자는 응? 꽃이 뭐 있어 제발. 아, 나 그런 걸 못했어. 뭘 못해. 인생이 못하게 이런 거 봐. 아니에요. 더럽고 안 애교도 더럽고 안 애교도 보았어. 자꾸 부릴 줄 알았지 엄마. 이제 뭐 16살 저희 나이도 처음인데. 그래서 인생이 이래 자꾸 꼬이는가 봐. 막 이래 되는데 에이 더럽다 싶어라고. 막 내가 하고 만다 하니까 그렇지. 뭐 한다고 그 어우 안 징그러워야. 솔직히 우리끼리 까먹고 얘기해서. 그런데 진짜. 나이 치고는 좀 깔끔하고 사람이 좀 괜찮기는 괜찮아. 젠틀해. 젠틀한데 중요한 건 내가 봤을 때는 이 뭐를 그 방 따로 쓴다니까. 이 뭐 빡빡한 것도 아니고 흐물흐물해가지고 영 내가 힘이 없다 소리가 나오고 어쨌든 뭐 실망을 시키지 않으려고 이 아빠가 어쨌든 그러니까 좋은 거는 좋은 거 그런 거를 막 다 해. 이렇게 뭐 얼마나 먹는지 모른다 봐. 근데 그 엄마는 만족도 안 되고 안 되지. 참 엄마가 보통 새끼가 있는 게 아니거든 원래. 그래 그걸 참고하려고 하게 내보고 이칸다. 이게 아니고 엄마가 이렇게 가슴을 쳐야 되는데 내가 그래 처음에는 막 이랬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밖에 못 나가게 해. 대구 살다 왔는데 대구 가면 옛날 남자 만나고 싶어서 못 가게 하는 거야. 대구를 딸 집에도 못 가게 해. 그래 나는 미치겠는 거야. 나는 성격이 다녀야 되는데 그래.
못 가게 하니까 집에서 그냥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답답해 죽겠다 소리 이러니까 우울증이 더 와가지고 나는 막 살만 지금 이래 찌가지고 세상 살기도 싫고 내가 이래 살아야 되나 엄마는 어떻게 보면 새끼가 우리가 새끼로 얘기할게요 네. 새끼가 있는 사람이고 이 아빠는 좀 딸리는 사람이야 아. 근데 자기 딴에는 어쨌든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져서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한단 말이야 자기 나름대로 막 스태미너 쪽으로 막 있는 대로 막 잡수거든 내가 보기엔 그렇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이 가슴이 엄청나게 무리가 올 수도 있어 그런 거 있지. 복상사로 좀 울은다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 사람이 지금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있거든. 심장 뛴다 가면 그거 가다 죽는 거 아이가 싶더라. 하매한테 좀 부끄럽긴 한데. 그거 가다 죽는 거 아이가 싶더라. 그래도. 그러니까 이 심장이 터져 나갈 것 같지 그렇거든요. 아빠가. 간다니까. 그러니까 아유, 참 나들어도 참 그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다 그지. 내는 몸도 하려고 헤헤 간다니까 엄마가 뭐 나는 뭔 살 이거 모르는데 도화가 적당하게 도화살이 적당하게 있어 너무 넘쳐나면 엄마 그게 내가 찾아 나선다잖아 막 이 남자 저 남자 찾아 나선다는데 그 정도는 아닌데 적당하게 있다 보니까 사랑을 받는 거야 남자 남들한테 인기도 많고 응? 그런데 처음에는 안 그런데 사람이 그러니까 어쨌든 맛을 보면은 어쨌든 나들어갖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기한 그런 거랑 하거든 그러니까 참 한번 엄마 거를 맛을 보잖아 그러면 이 남자들이 이 뭐라 사죽을 못 쓴다 야 그러니까 사죽을 못 써 그러니까네 자 아빠가 뭐 이래 약 먹고 하는 거 있지, 응? 약 많이 먹지. 그게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된다니까 이 아빠는. 안 돼. 그러면 되나? 그 죄 짓는 생각을 하면 되나? 자기 저러고 마시라고 좀 묻는데 뭔지도 몰라 나요. 몸에 좋은 거 하니까 나. 몰라 약이란 약은 자꾸 먹고 있어 갖고 나중에 이게 무리가 간다니까 그게. 네가 그러니까. 돈을 산다 하는데. 아니다. 엄마 그래도 그건 아니고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한테 요 아빠한테 약 먹는 거 조금 챙겨가지고 그래도 등글이 끌고 줄 사람은 이 아빠밖에 없잖아 지금 그렇지, 이 현재로는 그렇지. 그래도 전부치 갖고 사는데 이 사람하고 서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여기에 이렇게 좀 받아 먹고 살 수 있는 끝까지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죽어도 엄마는 이만 마음 변치 않으면 상관이 없다 근데 엄마가 헤딱헤딱 거리 싸서 그렇지 엄마가 변덕이 엄청나게 심하거든 내보고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 그래 엄마 변덕이 심해 AB형이라 그렇다 하면 익한다 그래 AB형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지 갱형이라서 그렇다 이게 AB형 이 나서 뭐 혈액형 그런 걸 떠나서 엄마가 그냥 자주 자체가 그냥 변덕이 심하다 타고났다 그냥 변덕도 심하고 새롭게 시작해서 막 그런 거를 좀 추구하고 그러거든 엄마가 새로운 걸 좋아해 평범한 거 싫어해 그래서 새로운 걸 자꾸 추구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팔자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왜 끝맺음이 없는데 새로운 걸 막 자꾸 이렇게 하니까 알겠죠? 어쨌든 이렇게 내가 끝맺음을 하나 잘 지어놓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맞아. 이것도 흐지부지하게 해놓고 새로운 걸 막 자꾸 쳐다보니까 그래서 맞아. 엄마가 안 돼. 알겠죠? 맞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러면 이제 내한테 왔죠? 그럼 이 이야기를 들었다 이가. 그럼 좀 바뀌어야 되겠지? 그렇게 바꿔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엄마가 내년 4, 5월 달이 지나면 이제 조금 기운이 삼재이기는 해도 기운이 이렇게 조금 바뀌면서 운때가 좋아져요. 아빠도 엄마도 기운이 조금 괜찮아지니까 문서가 들어온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 문서 잡을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좀 잘 그 대신 지금 잘 다독거려 놔야 돼요. 잘 다독거려 놔야 되고 중요한 건 또 이 강씨 대주님 우리 아빠
요 우리 아빠 약 먹는 거 어제 좀 제끼고 있어. 그 좀 이래 약 먹는 게 있으면 어? 뭐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약은 괜찮을 것 같고 저 약은 괜찮을 것 같고 이거는 빼고 이런 식으로 자꾸 어? 그 골라갖고 해줘야지 어디 복상사로 죽을 수도 있다는 소리가 나온다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어, 왜? 엄마를 만족시키려고 자기는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나름 불쌍해요. 이 할배 어떻게 보면 어? 운동도 막 난 안 하는데 자기는 막 열심히 한다고. 왜? 엄마를 만족을 시켜야 되거든. 근데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엄마가. 쇠가 빠지게 하고 있는데도. 아 그거 아는 것 같아 자기가.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티를 낸다. 왜? 아, 엄마 새끼가 장난이야 이거든. 어? 알겠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아, 내가 표현 하는 거야. 나는 표 연기를 하는데 내 딸에는. 연기가 돌리고 있다 엄마. 미안한데. 응? 아, 내가 아닙니다. 지금 첫 점사부터. 이야 얄궂이다. 아, 또 이런 사람만 올인가 봐.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또 엄마한테 조금 약간 운때는 좋으나 시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그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 사람들한테 항상 엄마는 잘해주고 욕먹는 스타일이거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내가 말을 조금 더 아꼈으면 좋겠고 다른 거는 없어요. 내년 수전으로는 그래도 운때가 조금 삼재이긴 해도 웃을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말해준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복상사로 죽을 수 있는 우리 아빠를 살리자. 그게 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이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빠가 나름 엄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디 남 주기가 싫은 거야. 엄청 사랑하는 것 같아. 말을 안 하는데 전혀 이 표현을 못 해요. 표현을 못 하니까 그냥 그래도 자기가 고지식한 면도 있고 좀 높은 학력이 이렇게 학벌에 내가 자존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표현은 못 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아빠가 더 커요.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나이 들어서 아기가 되는 것처럼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요 우리 요 아빠 살리고는 봐야 될까 아닙니까? 좀 그래도 한평생 이제 우리 노후에 만나 뒤늦게 만나가 같이 있는 게 토닥토닥 해갖고 사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치? 없는 것보다 외로움이 안 그래도 많은데 없는 것보다 있어서 외로움을 달래고 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낫지. 그 이제 엄마 그만 밝히고 나 별로 안 밝히는데 나 안 밝히는 게 옆구리 안 찌러질 때 가만히 나 엄마 엄마가 먼저 서뚜껑 운전을 먼저 해주지는 않지만 하면 좋아 죽는다 이가. 근데 번지 나는데 그래도 벗으면 이제 어쨌든 그럴 거 아이가. 근데 엄마는 어? 만족을 못 한다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그런 걸 밝힌다는 거야. 그걸 왜 부정을 해? 그리고 내가 흥분이 되고 뭐가 되면 먼저 이런 상담은 또 먼저 어쨌든 그렇게 해주라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데 내가 지금 많이 이제 참을 하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많은데 아유 내가 이거 안 되지. 내가 지금 너무 내를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엄마가 더 다가서질 못하는데 뭐 볼 거 안 볼 거 다 본 사이에 그런 게 어딨노 보자. 그래야 아빠도 더 신이 나서 약 안 먹고 하지. 약 먹고 하다가 진짜 야, 뭐 그거에 대한 약은 먹는다 소리 안 하던데. 한 주먹씩 먹고 있다. 아, 진짜로 엄마가 이제 한 주먹씩 먹는 아무튼 그에 대한 약은 안 먹는다. 그러니까 다른 약 먹는다 먹는다. 아 진짜로 아유 그래 내가 당신 대단하다 막 이거 할게 막 드신다가 죽을 듯 살던 걸로 뭐야. 그러니까 항상 그 조심하세요. 여기가 너무 쪼여요 진짜로. 가슴 막 뛴다 하더라. 그리고 신나게 하면 여보 가슴이 뛴다 가서 죽는 거 아이가 가면 내가 아무래도 아유 아
할아버지가 아무래도 젊은 섹시하다가 죽었다 가던데, 어 조심, 적당히. 살살하세요, 살살하세요. 그래, 적당히. 하나가 미관한데 그냥 뭐, 했다 하면 또 욕심은 있어가지고, 완전 끝을 못 나니까. 그래, 아무튼, 엄마가 내 팔자를 내가 그렇게 만들어 왔고, 그죠? 맞아. 그렇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뭐, 그거를 신체 한탄 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 그치, 그죠? 그치. 근데 이제 노년에 이렇게 만나신 분은 건강하게, 어쨌든, 뭐, 나이가 적든 많든, 함께 살면서, 또, 해피엔딩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치? 그러니까, 우울하다는 생각도 하시지 말고, 내가 나가고 싶을 때는 아빠 손잡고 나가면 되는 거고, 산보도 같이 나가주고, 그렇게 하면 돼요. 난 그게 행복이라 생각해. 나이 이제 많아가지고 어디 가니까 따님이냐 가더라고. 난 내 나이 내가 좀 적게 보잖아. 그렇다고 어디 가니까 아버님 따님이라 하게 막 썸을 팍 내는 거. 그 자존심 상하지. 이 사람아 내일모레 60인 사람인데 무슨 딱 하면 썸 안 내는데 막 썸을 팍 내는 거야. 자존심 상하니까 아빠. 아니 그리고 그거는 화내면 안 되지 하면서 우리 집사람인데 그렇게 젊게 봤어요 하면 그래 웃어야 되지 하면. 근데 아빠한테 그렇게 아빠가 그렇게 직접 들으면 기분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엄마가 먼저 그래 해야지. 아니에요 우리 신랑이에요 이렇게. 아니, 너무 저... 사랑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안 늙어요 이러면서 그럼 되지. 그래 해외 여행 갔는데도 불륜인가 묻더라고.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 그렇지. 세월은 못 속이잖아.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러니까 당신하고 내하고 나이 내가 한 두 살밖에 더 안 많아 보인다. 자기 자신은 점점 그렇게 느끼는 거야. 자꾸 자기는 젊어지고 싶은 거야. 나이 들어가는 걸 아니까. 그래서 아빠한테 더 다독거려주고 축겨 세워주고 또 뭐 집에서 팩도 해주고 그러고 그렇게 하세요. 두 사람이 같이 산보를 하세요. 그래, 자기도 막 얼굴이 바르고 신경 엄청 쏠다니까. 그래, 엄마가 더 신경 써주고 하면 또 자신감 막 상승되잖아, 사람이. 아이고, 안 놔둬도 자신감이 그냥 한 대 찌르는데. 내가 밟아도 계속 그냥 막, 아이고. 아무튼 그렇게 조금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엄마가 우울하다 이런 거는 내 마음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병인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다독여가면서 그거를 내 우리 지금 옆에 계시는 대주님한테 몰라서 안 그래. 말을 해야지. 내 마음을 몰라서. 엄마도 말 안 하기는 안 한다. 말 안 해. 말을 해야지 사람이 아는 법입니다. 알겠죠? 아니, 말기도 뭐 알아들어. 서울 사람이라 가지고 경상도 말을 또 뭐 알아들어. 내가 욕을 막 해도 뭐 알아들어. 말을 내가 상대방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말을 해야지 상대방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은 이렇다 여보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서로 또 그렇게 맞춰가는 법이에요. 그런데 너무 이게 라벨 그것도 너무 차이가 나고 타고난 그것도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너무 이해를 못해. 사람 내 마음도 너무 이해를 못하고 나는 시골에서 그냥 막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그냥 크고 그 사람은 부잣집에서 막 그냥 이렇게 고이 도령님으로 이렇게 커가지고 이제 북대까지 그냥 이렇게 막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 이 사람은. 근데 나는 돈이 없으면 그 엄마는 진짜 엄마는 그냥 이 아빠 잡고 살아라 그냥 쭉 막 그래. 어디 딴 데 또 바람필 생각하지 말고. 그래 내가 이 억누르고 내가 이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도 뭐 딴 생각하지 말고 돈복은 괜찮아. 내년 되면 더 좋아져요. 얼굴은 뭐 진짜 부태가 줄줄 나. 그러냐 돈도 엄마 진짜 호강이 겨웠어. 요강이 똥 싸는 소리 한다 진짜. 아 돈도 없으면서 얼굴은 막 부태가 줄줄 나. 그러나 돈도 있는 줄 알았대. 막 개뿔 눈 다 터지고 없는 거야.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넌 다 사주는 거야. 술 연금 나오는 거. 술 다. 그거 이제 엄마가 깨차고 자꾸 챙겨야 돼요. 그래 내가 이제 지금 연금 다 하니까 돈이 소소 모이는 거야. 그래 모이니까 이제 배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여보, 내가 몸이 좀 요새 안 좋은데 몸에 좀 좋은 걸 먹어야겠다. 얼마나 더 좋은 거 먹을래? 귀신 될 때까지 살라고 되었거든, 하면서. 뭐 몸에 더 좋은 것도 먹어야 된대. 아우, 내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갖고 내가. 아빠가 여기가 계속 안 좋은, 개 느껴진다. 조금 신경 써주셔요. 올라 가서 그 심장이 조금 안 좋았다 하더라고. 여기가 막 쪼여서 죽겠어요. 자꾸 아빠 얘기하고 있으니까. 신경 써고 일하면 이 좀 가슴이 좀 안 좋다 하면서 내가 기분 안 좋고 일하면 또 요래 눈치를 보고 가까 싶어가 내가 안 살라고 한 세 번 왔다 갔다 했거든. 그리고 또 고맙고 자리 잡고 그냥 계세요. 그래 뭐 또 별거 없다 싶어가 혼자 한 20년 살면서 애 딸 둘 시집 보내고 하니까 바깥에 만나는 봐도 별로 없다 싶고. 그렇지. 나한테 보탬 주는 놈도 없고 내 남자 보기 없다 이게, 보니까. 이게 저도 이렇게 뭐 이렇게 보니까 똥차 피하려다가 시래기 차 만나고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욕심이 강하다 보면 안 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옆에 있는 사람 지금 그렇게 잘 챙겨서 갈 수 있어요. 그래 내 보기에 이 정도만 되겠다 싶은 거야. 그런데 또 사람이 욕심이 또 내려놨는데 스물스물 오르는 거야. 내 친구는 재혼했는데 몇천 받고 갔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받고 왔다. 그게 욕심이야. 또 그게 스물스물 오르는 거야. 그러고 또 며칠 전에 또 막 했다 이가. 뭐 해줬나 하면서 이가니까 그래 막 하더라고. 또 말 잘한다 하면서 이가니까. 싸우지 말고 뭐 티격태격 싸우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지만 크게는 두 분 이별 수 이렇게 들어와 있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엄마가 마음 좀 잡아가지고 옆에서 같이 계세요. 응? 마음 잡으세요 제발. 딴 데 가도 내나 흐물거리는 아이씨 만날 것 같거든. 어? 진짜 팔자는 못 속인다고. 그래. 첫 번째 하고 많이 허사해. 진짜 팔자 너도 못한다고. 팔자 너도 못한다고. 첫 번째 신랑하고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 그 원래 그런 거예요. 왜? 그런 부류들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만나고 내 눈이 그래서 그런가? 이제 그 습이 들은 거지. 내 습이 내 몸에 습이 들어서 그런 사람들만 보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어? 똥차 피하려다가 시리기 차 만나고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잘 하세요. 딴 데 쳐다볼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고 엄마가 이 테크닉이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니까. 어? 그 참 새끼만 이렇게 막 넘쳐나지 그거는 아니다. 이상 엄마 알겠죠? 네네네 사장님.